유하, 안녕하세요. 휘둥그레입니다. 지난번 미사일 각술 업데이트에서 이번에는 데캠 각술 그리고 빙플레이 업데이트를 해봤고요. 총 10개의 각술과 두 가지의 빙플레이가 있으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자, 거두절미하고 바로 렛츠고! 너니? 데캠 각술 업데이트 첫 번째. 자, 자개서 적배하우스 역각술. 자, 일단 먼저 지하에서 나오자마자 왼쪽에 있는 박스에다가 제 몸을 바짝 붙이고 왼쪽으로 A키를 눌러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겁니다. 에임은 여기에 딱 구름 보시면 구름 제일 위 라인 있죠? 위 라인 쪽에 잘 보시면 이렇게 살짝 파인 구름이 있습니다. 이 구름의 우측 이쪽 구름 위에다가 J6CM을 이렇게 올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좌측으로 달리면서 점프 투척. 두 번째, 작에서 언덕폭 던지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박스에 붙어서 이번에는 점프 없이 그냥 A키를 눌러 좌측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 자, 에임은 이 창문에 좌측 테두리 위로 쭉 올라와서 이 구름보다 제 에임 높이만큼 더 올립니다. 그리고 투척. 세 번째는 작적 박스에서 작게 고폭 던지기. 자, 요거는 박스에 앉아서 W와 D키를 눌러서 대각선 앞으로 가면서 던지는 각술입니다. 자, 에임은 보시면은 이 모퉁이 건물 위로 올라와서 제 9시 에임을 이쪽 모퉁이와 좌우를 맞춥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건물 위로 에임이 올라와서 W키와 D키를 누르며 투척. 그래. 네 번째는 작게 박스에서 여기 70m 홈 여기 안에 정확하게 넣는 각선입니다. 자, 여기 작게 박스에다가 몸을 붙이고 에임은 제일 왼쪽 창문에 오른쪽 테두리 위로 쭉 올라와서 높이는 여기 두 번째 창문 오른쪽 모서리와 높이를 맞춥니다. 그리고 서서 A키 눌러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에요. 자, 좌측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브레이. 다섯 번째는 언덕 박스에서 작 드럼폭 던지기. 자, 언덕 박스에 몸을 붙이고 W키를 눌러서 앞으로 걸어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겁니다. 자, 에임은 요 창문 건물 위로 에임을 두고 앞으로 걸어가면서 점프 투척. 브레이. 여섯 번째, 베이스에서 언덕박스 폭 던지기. 자, 요거는 난간 보이죠? 난간 하나, 둘, 두 번째, 여기 모서리에 W를 눌러서 제 몸을 낀 상태에서 앞에 보이는 이 창문의 좌측 테두리, 그리고 높이는 여기 모서리 보이시죠? 자, 이 화면에서 봤을 때 높이가 오른쪽 모서리와 일치시키도록 하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이렇게 꾸레이. 일곱 번째, 큰 울배에서 각박폭 던지기. 자, 여기 스납박스
앞부분에 제 몸을 밀착시키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겁니다. 자, 에임은 여기 하나, 둘, 셋, 세개 창문 중에 가운데 창문. 가운데 창문 위로 보시면은 동그랗게 튀어나온 게 있죠. 요 튀어나온 것에 하나, 둘, 두 번째 위로 에임을 올려서 잘 보시면은 제 12시 바로 위에 경계선 같은 게 보이실 거예요. 잘 보시면 요렇게 맵의 경계선이 보이는데 에임을 여기까지 올리고 앞으로 살짝 뛰면서 점프 투척을 할 겁니다. 여덟 번째, 큰한 박스에서 드럼업 노들폭 던지기. 이렇게 하늘로 까도 되지만 좀 재미있는 폭이라 생각하시고 봐주세요. 자, 여기 박스를 먹을 상태에서 큰 탱크 차 뒤쪽에 여기 두 줄이 있어요. 하나, 둘. 밑에 줄을 가운데에다가 에임을 두고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입니다.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요거를 만약에 삥으로 깔 경우에는 기둥 박스에 있는 인원도 삥을 먹겠죠. 아홉 번째, 중차에서 공격 베이스 차 뒤에 폭 던지기. 자, 여기 중차 가운데에 제 몸을 앞으로 낀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던지는 각술이고요. 여기 보시면 모퉁이, 모서리 위로 제 에임만큼 높여줍니다. 한이 정도? 이렇게 에임을 두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투척. 이렇게 적배 차에서 클라보고 있는 인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열 번째, 중차 옆에서 지하 입구 박스 폭 던지기. 자, 여기 보이는 박스 쪽으로 등을 쥐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겁니다. 에임은 요 기둥 있죠? 요 벽돌 같은 기둥 위로 높이는 이쪽 건물 위와 맞춰주고 제일 뒤에 붙은 상태에서 앞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 버거복도 아니죠? 후레이. 자, 그리고 데캠 삥플레이 업데이트 보여드릴게요. 제가 자극할 때 자주 사용하는 삥 스킬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로 작게 해서 중적배 밀기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차대에 삥을 하나 까주고 이렇게 삥 위로 올려서 삥 피해주고 이렇게 찌르는 건데요. 삥이 여기 하늘 위로 바로 터지기 때문에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삥을 다 먹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로 킬 쏠쏠하게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1mm 작빙인데요. 이빙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키 세팅이 필요합니다. 앉는 키와 점프 키를 똑같이 스페이스바로 저는 맞췄고요. 자, 세팅이 되어 있는 B 타입으로 F8번을 눌러서 바꿔주고 똑같이 작빙 까는 박스에 붙어서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척하는 겁니다. 에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제가 앞에 보이는 12시, 3시, 6시, 9시 에임을 비유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제 화면의 좌측 아래, 총 들고 있는 프랑스 캐릭 보이죠? 이 캐릭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창문 하나, 둘, 셋. 이 중에서 가운데 두 번째 거, 이 창문에다가 정확하게 오른쪽 테두리에 프랑스 캐릭의
좌측발을 이렇게 십자가처럼 크로스합니다. 높이의 기준은 잘 보시면 창문이 하나, 두 개죠. 발을 이 창문의 위쪽 창문에다가 절반 정도의 여기 이렇게 좌측 발을 얹어서 크로스를 해주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이렇게 크로스를 해주고 왼쪽으로 달려가면서 점프 투죠. 삥이 반응하기도 전에 터지기 때문에 일명 1mm 작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작적배 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먹습니다. 이거는 버그빙도 아니고요. 한 번씩 이 1mm 작빙을 까줘도 잘 통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이동 속도가 2.1이어야 되고 풀템이죠. 거기다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앉는 키와 점프 키가 똑같이 세팅이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에만 이 1mm 잡핀을 깔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아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폭 휘둥그레였습니다. 유바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알람 설정까지.